여러분 오늘은 저한테 살다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한다고? 민망해. 왜 내가 더 민망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말입니다. 왜 나한테 오늘 화장이 받고 싶은 거야 도대체? 저는 학생 시절 동경에 왔던 언니의 구색 야색했고 맨날 이러고 약간 물리는 거 같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맨날 이러고 사진 찍었었거든요. 야색했고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언니한테 직접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꿈이 얼짱? 네. 마리의 소원대로? 응. 네. 드디어 이룬다. 꿈에 그리던 소원대로 내가 얼짱을 만들어주도록 하겠다.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 제가 지난번에 얼짱스 메이크업 재현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화장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하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내가 했던 거랑 좀 방송할 때, 얼짱시대 할 때 유행했던 그런 화장들을 좀 이렇게 섞어서 레전드 얼짱. 오! 레전드 얼짱 되는 거임! 그러면은 일단 피부 화장부터 오늘은 비비크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와 보라색 비비네. 보라색 비비야. 보라색 비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아 맞다! 화장하기 전에 일단 나의 화장 영상을 찍기 위해서 꼭 이 헤어롤을 해줘야 돼.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 앞머리가 조그만데? 너무 조그만해. 이렇게 하고 됐나요? 네, 화장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비크림 발라보자. 네, 파운데이션 아니면 퍼프 그 팩트 발라보자. 가만히 있어. 네.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비를 파발라주고요. 제가 눈썹을 안 그렸었는데 저는 항상 앞머리로 눈썹을 가렸었거든요. 근데 마리는 앞머리가 좀 조그맣게 없어서 눈썹을 안 그려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근데 나는 안 그렸어. 거울이 없어서 보지 못해. 끝날 때까지 거울 보지 말아야겠는데. 눈썹을 건너뛸게요. 바로 눈화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영 섀도우를 쓸게요. 근데 브러쉬 없이 그냥 손으로 대충. 쿨해. 왜냐면은 쿨거리.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이라인이 중요하지 섀도우 따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되게 전문가. 응,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화장 받는 기분이야. 이제 아이라인을 옛날에 저는 그 하나로송이 아이라인 그 엄청 이 컴사 아이라인을 했는데 옛날에 또 그만큼 유행했던 게 있는데 너 물고기 아이라인이라고 알아? 이렇게 찢어있고 저거 해봤어요? 너 그거 하고 다녔어? 저거 하고 다녔어요. 제가 항상 망해서 친구들이 야 너가 얼짱인 줄 아냐? 그 아이라인을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라인계 약간 대부 같은 건데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를 젤 아이라인 하면 제일 생각나는 모양이죠. 이거 완전 무조건 블랙이어야 돼요. 이거 일단은 펜슬로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꼬리를 그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야 아니 표정이 너무 굳은 것 같은데? 너가 쌍꺼풀이 연해서 선생님 좀 연하게 해주시죠. 너무 굵게 하도록. 뜨거워 코끼리. 아니 안 와요 갑자기. 아 더워. 좀 뜨겁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눈꼬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대돼. 너가 못했던 그걸 내가 오늘 실현시켜줄게. 꼬리를 일단 이쪽으로 쭉 올려줘요. 됐어요? 그리고 언더 쪽에 네. 그 물고기 꼬리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해요. 바로 물고기 아이라인의 묘미죠.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 다크한 브라운 섀도우를 써가지고 살살 풀어주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좋아. 좋아요? 완벽해. 짠! 여러분! 이 추억의 아이라인 다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완벽하게 또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물고기 같나요? 헤엄쳐요? 이제는 얼굴에 광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쉐딩도 하고 막 이렇게 깎고 좀 이렇게 입체감을 주지만 그때는 무조건 튀어나온 게 다 예쁜 거라서
무조건 높게 높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영원히 어록에 들어가. 엄청 밝은 하이라이트들을 사용해서 얼굴에 빛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틱 하이라이터로 한번 먼저 잡아주고 할게요. 콧대랑 이마, 턱 이거를 펴주도록 할게요. 이 반짝반짝함이 보여야 되는데 사이버틱하게. 그리고 눈 밑에도 또 애교살에 하이라이터를 엄청 줘야 돼요. 멀리서 보면은 콧대와 눈밑밖에 안 보일게요. 이렇게 엄청 빡시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시고 쉐딩으로 얼굴을 조금 깎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98%가 끝났어요. 어 그래? 지금 촬영하고 10분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98%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만 남았는데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비크림 바른 요 위에다가 하나도 안 먹게 흘려줘요. 이렇게 입술 선까지 따면 안 돼요. 무조건 안에만 이렇게 진짜 안쪽에만 바르잖아요. 맞아 여기 안 맞아. 네. 여기만 여러분 화장이 드디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바둑알 서클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성이야. 아 이거 직경 몇이에요? 제일 큰 뭐야? 됐다 들어갔다 다 했습니다. 완벽해 완벽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성된 얼짱 마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빨리 그 추억의 포즈들 소환해. 이거 있었는데? 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이 야상. 야상. 제가 팔지 못해 한이 된 그 야상. 그리고 이 앞머리 보이시나요? 3주차 앞머리 했어요. 이 조그만 앞머리를 가지고 3주차 앞머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꼭 이빨에 틴트 묻어야 된다고. 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진짜야. 이게 얼짱의 매력 포인트예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 네. 좀 무서워요 근데.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요? 옛날에 나 이랬던 사람 본 적 있는 것 같아. 본인의 모습을 왜 안 벗지마 벗지마 또 괜찮지? 그냥 그때 생각나지? 그때 생각나지 않나? 맞지 않아? 너가 원하던 거 이런 거 아니었어? 어때? 얼짱시대 지금 당장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물고기 봐요. 물고기의 정석이라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제 얼굴 말고 남의 얼굴에 이렇게 내 화장까지 해주고 진짜 재밌네요. 재밌어요? 유튜브하면서 재밌는 일 많이 생깁니다. 그 하고 싶던 얼짱 메이크업을 해본 소감이 어때? 이제 해봤으니까 다시는 안 하려고. 여러분 오늘 마리랑 저랑 함께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재밌는 거 또 원하는 거 있으면은 요청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